하이. 오늘은 색감이 톡톡 튀는 봄맞이 패션 룩북을 준비해봤어요. 대학생들을 위한 데일리한 아이템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방 추천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이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완전 무난한 데일리템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세로로 셔링이 잡혀있는 것만으로도 밋밋한 느낌을 덜어주는 이런 기본 골지 티셔츠에다가 인펑 바지를 매치해줬습니다. 이 골지티는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서 가격대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 비치는 얇은 소재가 아니라 좀 탄탄하고 살짝은 도톰한 편이에요. 그리고 V넥 라인이랑 이 소매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하단 부분에도 블랙으로 셔링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 노잼 티셔츠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펑 바지는 제가 저번 패션하울에서 보여드렸는데 요즘 올해 트렌드가 또 로우라이즈다 뭐다 하지만 키장년들은 그런 거 좀 잘못 입으면 다리 더 막 땅에 붙어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형에 스트레이트 핏 스키니가 잘 어울린다면 뭐 유행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입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렇게 꽃샘추위를 대비한 아주 가볍고 컬러감도 라이트 베이지로 굉장히 가벼운 그런 트렌치를 걸쳐줬고요. 뭔가 가을 트렌치랑은 좀 다르게 봄 트렌치는 이렇게 명도가 좀 높고 밝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은 휘뚤마뚤 어떤 코디든 잘 어울리는 반스를 신어줬고요. 여기 크로스랑 숄더 둘 다 착용할 수 있는 미니백 딱 하나. 여기 질바이 질 스튜어트 가방들이 되게 20대 초반? 대학생한테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서 여기 브랜드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이패드 10인치가 딱 들어가는 크기라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무난템으로 돌려입기를 시전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기본 티에 여기 팬츠는 슬랙스를 입었는데요. 이 슬랙스는 원래 스몰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좀 사이즈를 큰 걸 샀지 교환 시기를 놓쳐서 그냥 입고 있습니다. 뭐 벗겨지지만 않으면 됐죠 뭐. 널널하고 좋아요. 아무튼 원래 진짜 대학생들은 이렇게 기본 티 하나 가지고 원래 돌려 입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는 너무 데일리한 무드여서 여기에 살짝 포인트가 되는 세이모운드의 뇨끼백을 매치했는데요. 이름처럼 뇨끼의 모양을 본떠 만든 백인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목조리 백이랑 약간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 통이 넓어지는 만큼 사이즈에 비해서는 수납이 좀 되는 편이고 여기 스크런치 스트랩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무난한 일반 아이보리 컬러인데도 이런 주름의 모양이라든지 여기 클로징 방식이라든지 스크런치 스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좀 이따가 얘가 또 나올 건데 얘가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기다려주세요. 신발은 반스도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컨셉을 약간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앞둔 좀 순배? 으름이 있는 순배 느낌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3cm가 되는 구두까지 신어서 세미 정장 핏 완성! 이게 약간 말을 하다 보니까 상황 설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입은 룩은 이제 11시쯤에 딱 학교를 느지막이 가고 수업 하나 듣고 점심 먹고 그리고 수업 하나 또 듣고 이제 수업이 끝인 한 3시쯤에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룩이에요. 낮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반팔을 슬슬 입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추우니까 이렇게 긴 롱 원피스를 입는 거죠. 이제 바람이 살짝씩 불면은 이 플레어 라인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기도 하고 봄이다 진짜. 근데 이게 소재가 좀 가볍고 시원한 편이어서 살짝 구김이 질 순 있어요. 근데 디자인 자체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고 절개 라인도 좀 독특한 편이어서 그렇게까지 구김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해가 지면 진짜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가디건까지. 요거 가디건 배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민트처럼 보이는데 요게 이렇게 블루랑 연두랑 약간 화이트빛이랑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민트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 게 막 바닷물결이 이렇게 찰랑찰랑 반짝이는 것 같고 그런 오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디건 자체가 크롭 기장이고 이 컬러감이 그렇게 튀는 편이 아니어서 다양한 이너에 매치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봄맞이 포인트로 화사한 백. 요거 컬러도 진짜 너무 예쁘죠?
라임. 라임보다도 좀 멜론? 메로나? 조금 더 옅은 메로나 컬러예요. 이게 토트가 기본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스트랩을 또 달아가지고 숄더나 크로스로 좀 더 편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진짜 컬러감이 너무 예뻐. 진짜 메로나. 이 봄에 맞게 진짜 화사하지 않아요? 이 지퍼에 요거 디테일까지 보세요. 완두콘 같은 요거. 아무래도 이게 사이즈가 미니백이다 보니까 전공 서적이나 뭐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할 만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다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진짜 말씀드린 대로 필기구 그냥 한두 개 끼워넣고 화장품 좀 넣고 A4용지 한 장 프린트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교양 수업 하나? 그 정도 들었을 때 그렇게 수업이 한두 개 있을 때 아니면 뒤에 데이트가 약속이 잡혀있을 때 그럴 때 들고 다니기에는 좋은 백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슈즈는 아이보리 앵클부츠를 신어서 진짜 데이트 가는 룩으로. 아, 나 데이트 안 해봤지? 다음 룩은 꾸안꾸. 가볍게 나온 듯 하면서 포인트는 챙긴 그런 룩입니다. 가벼운 니트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코랄 컬러 가디건 안쪽에는 브라렛 형태로 되어 있는 셔링 민소매 티를 입어줬고요. 이런 민소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 반팔 티 같은 걸 입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힙 한 방울 들어가 있는 이 블랙업의 팬츠를 매치해가지고 화사한 봄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코랄 컬러 가디건도 오묘한 색상이 같이 합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뽀글뽀글 뽀글이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털 날림이나 이런 게 조금 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거 치고서는 굉장히 컬러감이 저랑 찰떡이어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신발은 제가 정말 잘 쓰는 스니커즈인데 이게 진짜 격식 있는 룩에도, 그리고 그냥 데일리 룩에도, 살짝 힙한 룩에도 진짜 만능템이어서 제가 너무 추천드리는 신발이에요. 이거 제가 주구장창 신는 걸 보고서 언니도 저 따라서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가 닳아가지고 다시 사야 된다면 다시 살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되어줄 이 세이몬드의 핑크색 비누백. 그냥 핑크가 아니라 완전 핫핑크고요. 이게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쁜데 솔직히 그냥 데일리로 막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튀는 컬러긴 해요. 그래도 색감 포인트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진짜 후회 없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이고요. 이것도 아이패드 11인치가 들어가요. 다른 컬러들도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딱 소재도 너무 좋고 귀엽고 대학생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백입니다. 진짜 재질이 솜사탕 같고 슬라임 같고 너무 귀여워요. 이제 살짝 새내기 느낌? 양심 없다. 흰 셔츠에 상콤한 코랄색 스커트를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 화이트 셔츠도 워낙 기본템이어서 뭐 팬츠든 슬랙스든 스커트든 다 고루고루 잘 어울릴 그런 아이템이죠.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넥라인에 프릴 디테일이 있어서 우리 선배들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저는 휴학하고 막 3학년, 4학년, 25살 이럴 때까지도 그냥 이런 귀여운 거 잘만 입고 다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추우면 가디건이나 자켓 같은 걸 걸쳐주는데 저는 이번에 니트 재질의 두툼한 가디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하고 나름 귀엽고 신경 쓴 디테일들도 있지만 이 스커트랑 마찬가지로 샵사이다 제품들이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다 보니까 그 높은 퀄리티나 좋은 마감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그런 털 질감은 아닌데 그래도 대학생 1, 2학년들이 입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컬러감이나 이런 거는 좀 귀여운 편이지만 워낙 좀 얇다 보니까 약간 오래 입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여기는 이제 귀엽게 빅토리아 메리제인 슈즈를 신어줬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코디 자체가 진짜 새내기스럽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큐트를 더해서 아까 보여드린 이 뉴키백에다가 이 스크런치 스트랩을 빼고 이렇게 안에 금펄들이 박혀있는 것 같은 아크릴 체인으로 바꿔줬어요. 이 세이몬드 백에 체인들을 바꿔 달 수가 있는데 어떤 스트랩을 매치하느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가서 보면은 여기다가 플라워 참도 달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귀찮을 것 같아서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 플라워 참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달아도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새내기가 첫 미팅 나가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 미팅 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가 좀 편해진 2, 3학년 룩. 왜 4학년이 아니냐면요. 4학년은 그림자 룩으로 다녀요. 가오나시 룩 있죠.
저는 그랬거든요. 이제 편한 벤시몽의 맨투맨을 입어줬는데요. 이것도 이제 더스티 핑크빛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그런 스웨트셔츠입니다. 어깨선이 좀 낮은 편이어서 제 체형에는 완전 베스트 핏은 아니긴 하지만 이 박시하고 낙낙한 핏을 크롭 기장으로 만들어서 너무 허벌하고 막 이렇게 부해 보이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블랙업. 이 블랙업 팬츠는 한 2년 전쯤에 구매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도 변동이 없고 제 키에 비해 기장이 굉장히 긴 편이어서 굽이 있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땅에 끌린다는 거 그거 말고서는 굉장히 핏도 예쁘고 컬러감도 예쁜 그런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블랙업 바지 맛집이라니까요. 제가 바지를 사서 후회가 없었던 쇼핑몰은 블랙업이 유일합니다. 여기에다가도 반스를 신어줬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좀 너무 데일리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또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색감 맛집, 봄 컨셉에 맞게 이렇게 상콤한 블루 컬러의 백을 매치를 해줬는데요. 재질이 되게 가볍고 얇은 편이어서 요즘 유행하는 호복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 따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수납도 통으로 잘 되는 편이고 홀도 되게 여러 가지가 뚫려 있고 이렇게 완전 가까이에도 뚫려 있어서 이게 토트로도 들고 다닐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스트랩 폭 자체도 되게 넓은 편이고 디자인이 스포티한 편이어서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룩북은 여기까지고요. 또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